그냥 클러터라고 이름 붙인 애드 제품들을 보면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웨어절에 이제 어떤 테이블 조건 같은 걸 입는 거 처리하는 것 정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조인도 안 되고 그룹바이도 안 되고 오더바이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조인이 된다라고 해도 로컬 메소드 정도 지원하는 게 이제 좀 수준이 떨어지는 클러스터 제품들이고 이제 리모트 메소드가 이제 좀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클러스터 제품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트 메소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때 뭐 해시 조인이냐 뭐 머지 조인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똑같고 조인 쿨이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해시 조인하고 머지 조인 할 거고 이제 테이블의 그 샤딩 정체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제공하는 이제 샤딩 정책이 골디락스의 샤딩 정책을 보면 테이블에 클론 테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샤디드 테이블이 있거나 두 종류인데 물론 샤디드 테이블은 뭐 해시 샤드, 레인지 샤드, 리스트 샤드가 있지만 뭐 다 샤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조인 입장에서는 샤드가 이제 샤딩이 동일하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클론이랑 조인할 때 클론이랑 샤드랑 조인할 때 샤드랑 조인할 때 어떻게 해야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죠. 리모트 조인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클론과 클론의 조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숫자 값이랑 조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문자 조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클론을 사용해서 조인을 할지 모르죠. 근데 클론과 클론 관계는 그냥 클론 테이블의 엔리키와 클론 테이블의 엔리키의 조인 관계만 고민합니다. 클론과 샤드랑 조인한다면 클론의 엔리키와 이 샤드 테이블의 샤드키랑 조인할 때 클론의 엔리키와 샤드 테이블의 샤드키가 아닌 놈이랑 조인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쪽 AB 클론이랑 ABC 클론 이놈이랑 조인할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고민이 필요하고 샤드랑 조인할 때는 샤드키랑 조인할 때 샤드키랑 논샤드키 조인할 때 논샤드키랑 논샤드키 조인할 때 어떻게 해야 리모트 조인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인 매트릭스 리모트 조인이 가능한 리모트 조인업을 매트릭스인데 간략하게만 읽어볼게요. 샤드키랑 조인할 때는 그냥 리모트 조인할 수 있다. 샤드키랑 클론 테이블의 애니 컬럼이랑 조인할 때는 그냥 리모트 조인할 수 있다. 샤드키랑 논 샤드키랑 조인을 할 때는 이제 레프트 쪽에 클론 푸셔를 씌우거나 아니면 라이트 쪽에 샤드를 푸셔를 씌워야 리모트 조인할 수 있다. 클론이랑 샤드키랑 조인할 때는 이제 이너 조인이니까 이제 위에 거랑 동일하죠. 얘랑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인,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다. 클론과 클론도 그냥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다. 클론이랑 논샤드키랑 조인할 때도 리모트 조인 그냥 할 수 있고 논샤드키랑 샤드키랑 조인하려면 얘랑 똑같죠. 이너 조인이니까 이제 논샤드키 쪽에 지금 샤드 푸셔를 씌우든지 아니면 샤드키 쪽에 클론 푸셔를 씌우든지 해야 됩니다. 논샤드키랑 클론이랑 조인할 때는 그냥 리모트 조인할 수 있고 논샤드키랑 논샤드키 조인할 때는 레프트 쪽에 클론을 씌우던 라이트 쪽에 클론을 씌워야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클론 조인, 클론 둘 다 클론 테이블이야. 그럼 이제 데이터가 G1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고 R 테이블에 S 테이블 둘 다 G2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고 G3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 조인을 수행하려면 G1, G2, G3 중에 한 군데에서만 수행하면 돼요. 모든 곳에서 다 수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뉴머레이터는 당연히 내가 접속한 내가 G2에 접속했다면
그냥 로컬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G2에서 조인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랜을 보면 이제 GSQL 내에서 이제 G1에 접속했을 때의 플랜2이랑 G2에 접속했을 때 플랜 클론 테이블에 조인한 플러그 없는 그냥 로컬 데이터로만 조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론과 클론이 조인할 때 무조건 플러그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이 도메인을 인식했어요. G2에 있는 리전 테이블과 G3에 있는 네이션 테이블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조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져와서 보내도 조인할 수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네이션 테이블의 데이터와 리전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로컬 조인하는 경우에 플러그가 생긴다는 거죠. 클론 테이블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G2, 리전의 G2와 네이션의 G2 그러면 조인 쿼리를 G2에다 보내서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플러그가 생기는데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고 조인 결과를 가져오는 플러그가 생기겠죠. 어쨌든 클론과 클론은 그냥 리모트 조인 쉽다. 그냥 데이터 있는 데다가 결과를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자, 클론과 샤드 관계예요.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치리 결과를 본 거고 밑에 거는 이제 클러터 환경에서 그냥 조인을 수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 조건은 이제 R의 ID와 S의 SK라는 콜럼으로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1 그리고 201 그래서 두 건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클러터 환경에서는 이제 R 테이블이 클론이면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G1, G2, G3에 있을 거고 이 S 테이블은 이 샤딩 키로 샤딩을 했어요. 그래서 100번대에 해당하는 건 G1에 있고 200번대에 해당하는 건 G2에 있고 300번대에 해당하는 건 G3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조인을 리모트 조인을 수행을 하게 되면 얘는 같은 게 한 건이 나오고 G2는 같은 게 한 건 나오고 G3는 노로즈예요. 그럼 이 결과를 합하면 스탠드얼론이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클론 테이블의 애니키와 샤드 테이블의 샤드키는 그냥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 플랜을 플러가 조인 쿼리를 그냥 보냈다. 푸시 없이 그냥 보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클론 테이블과 샤드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 샤드 키가 아닌 걸로 조인했을 때 그래서 R의 네임이 S의 네임이 스탠드얼론에서는 A랑 같은 게 두 개가 있죠. 두 건이 결과가 나올 거고 B랑 같은 거 두 건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네 건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클러터 환경에서는 클론 테이블은 G1, G2, G3 다 모든 데이터를 있을 거고 이 테이블은 샤딩을 했다라고 하면 100번대 데이터, 200번대 데이터, 300번대 데이터가 G1, G2, G3에 분배가 됐을 거예요. 그럼 얘 역시 이제 그냥 리모트 조인을 수행을 해보면 AA 같은 거, BB 같은 거 두 건 있고 AA 같은 거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BB 같은 거 한 건 있고 그냥 이거 합치면 스탠드얼론이랑 결과가 똑같아요. 즉 클론 테이블과 샤드 테이블은 뭐랑 조인을 해도 그냥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면 된다. 그래서 조인 쿼리를 보내서 그 결과를 그냥 합쳤다 라는 거고 자 TPCH 이그젬플로 보면 커스터머 테이블은 클론 테이블이고 오더스 테이블은 이제 오더키로 샤딩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근데 조인 조건을 보니까 커스텀의 커스텀 키와 오더스의 커스텀 키를 조인을 하는데 이의 관계는 클론의 애니티와 샤드 테이블의 원샤드 키 관계 조인 관계가 얘는 그냥 조인 쿼리 보내면 된다. 그런 결과가 똑같다. 플러가 결과를 가져왔다. 스탠드얼론에서 수행을 해도 한 결과가 클러스터의 수행이랑 결과가 동일하다. 라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릴레이션 모델의 특성이 조인을 해도 또 결과는 릴레이션이잖아요. 근데 클론이랑 샤드랑 조인을 하면 이 조인 결과들, 요 그림은 이제 샤드키와 조인한 거고
이걸 유명한 이제 논샤드키형 조인한 건데 이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조인 결과 보니까 얘는 S의 샤딩 키로 분배가 돼 있어요. 결과를 안 가져와도 이제 분배된 상태로 조인 결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논샤드키랑 조인을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조인을 했는데 이건 역시 S의 샤딩 키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쿨러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 조인 결과는 샤딩 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R과 S를 조인한 결과는 이 역시 S의 샤딩 키로 샤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이 특성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리모트 조인은 이제 리모트 조인은 또 역시 조인 결과는 샤딩 스테이트를 가진다. 플롯. 자, 리모트 메소드는 샤딩 스테이트를 가지는데 언제까지 가지느냐? 플롯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조인 결과와 샤딩 스테이트가 유지가 됩니다. 로컬 메소드는 데이터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클론 테이블도 아니고 샤딩 테이블도 아니야. 그냥 로컬 도메인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예요, 조인 결과. 그래서 로컬 메소드를 사용하면 샤딩 스테이트가 없어요. 클론도 아니다. 조인 결과가. 그럼 이 특성이 뭐를 의미하느냐? R과 S를 조인을 했어. S는 샤딩 키가 있어. 그러니까 조인하면 이 조인 결과도 S의 샤딩 키로 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샤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T 테이블, 다른 테이블이랑 클론 테이블이랑 또 조인을 하면 이 결과 역시도 리모트 조인을 할수 있고 리모트 조인 결과는 또 S의 샤딩 키로 샤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클론 테이블이랑 조인하면 얘 조인 결과도 S의 샤딩 키로 샤딩 되어 있는 거죠. 즉, 클론 테이블은 리모트 조인할 때 아주 유리한 테이블이다. 셀렉트나 조인할 때 유리한 테이블이지만 모든 노드의 그 데이터를 다 똑같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DMM할 때는 안 좋은 테이블이다. 그래서 그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어떤 테이블을 클론 테이블로 할지, 어떤 테이블로 샤딩을 해야 될지 그런 걸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시에이치 이거젠플 보면 이제 네개 테이블에 대한 조인인데 리전, 네이션, 커스텀은 클론 테이블이에요. 모더스는 샤드 테이블이에요. 그럼 풀러 하나만 갖고 조인 콜이 보는 거예요. 네개 테이블을 다 조인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오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지모레이터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룰이가 제일 중요한데 샤드 테이블이랑 샤드 테이블이랑 조인할 때. 근데 먼저 이제 샤딩 키와 샤딩 키로 조인할 때 스탠더드론 보면은 이제 101101, 102102 이렇게 6번이 될 거예요. 나올 것입니다. 얘를 샤딩하면 100번대 데이터, 200번대 데이터가 샤딩이 될 거고 얘도 조인하면 101101102 샤딩 정체에 똑같이 데이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은 또 샤딩이 되어 있죠. 스탠더드론이랑 결과 같아요. 그냥 리모트 조인 수행하면 돼. 조인 콜을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한 결과 봤을 때 그냥 리모트 플러너나 푸셔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리모트 조인을 수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조인 결과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아까 클론이랑 샤드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얘는 이 조인 결과가 R의 샤딩 키로도 샤딩되어 있고 S의 샤딩 키로도 샤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 결과가 둘다 R로 이제 샤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T 테이블의 샤딩 키랑 R의 샤딩 키와 T의 샤딩 키를 조인할 때도 리모트 조인을 그냥 할수 있고 S의 샤딩 키랑 조인할 때도 리모트 조인을 그냥 할수 있어요. 그리고 조인 결과도 마찬가지로 또 R의 샤딩 키, S의 샤딩 키, T의 샤딩 키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형태로 조인 결과가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샤딩 정책을 정할 때 조인 조건들을 잘 보고 자주 사용되는 컬럼을 가지고 샤딩 키를 그러니까 한 테이블의 샤딩 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이블과 관련돼서 조인되는 테이블의 샤딩 키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인 조건. 이거 마찬가지로 클론 테이블이랑 조인한다면 이 조인 결과가 R과 S로 샤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인 결과, 클론과 조인한 결과도 다시 R과 S로 샤딩이 되어 있어. 자, 그런 플랜을 본 거고, 예, 뭐, R과 S를 조인한 다음에 S랑 T를 조인해도 샤딩이 유지가 되고, R과 T를 조인해도 샤딩이 유지된다. 풀러가 하나만 딱 달리고, 새 테이블을 다 조인 그리고 보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샤드 키는 논 샤드 키 이런 관계. 스탠드얼론에서 이제 R의 샤드 키, 이제 나중에 클러스터에서 이걸로 샤딩을 할 거고, S는 샤드 키가 있는데 샤드 키가 아니에요. 논 샤드 키고 조인을 할 거예요. 그럼 조인을 하면 101, 101, 102 없고, 101, 101, 101 이제 6건이 나와요. 근데 이걸 샤딩 되어 있는 채로 그냥 리모트 조인을 해버리면 얘랑 같은 거는 101, 102 이렇게 해서 한건 나오고, G2에서는 없어. 201과 같은 거 없고, 202랑 같은 거 없어요. G3에서는 301과 같은 거 얘 있고, 302랑 같은 건 없어. 한 건이 나와요. 그럼 이게 두개 합쳐봤자 결과가 달라지죠. 그럼 이제 리모트 조인을 하려면 샤드키, 논 샤드키 관계에서 리모트 조인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샤드키와 논 샤드키의 조인을 할때이 관계를 이제 리모트 조인이 가능한 두 가지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논 샤드키를 샤드 푸시자를 씌워가지고 샤드키 관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샤드키 쪽을 클론 푸시자를 씌워가지고 클론과 논 샤드키 관계로 바꾸면 리모트 조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푸셔를 씌울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푸셔를 씌울까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사용자가 제어를 할수 있는데 푸셔가 S 하면 S 쪽에다가 푸셔를 씌워라. 만약에 이쪽이 S 쪽이었으면 여기다 푸셔를 씌워라. 그래서 플롬 푸셔가 될 거고, 이쪽이 S 쪽이었으면 얘는 플롬 푸셔를 씌울 필요 없으니까 샤드 푸셔를 씌워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거고, 노 푸셔 S 하면 리모트 조인을 할때 S가 이제 조인에 참여할 때 S한테 푸셔를 씌우지 말고 S의 시블링한테 푸셔를 씌워라 라는 힌트가 됩니다. 힌트를 안 주면 이제 이중 어닝턴은 보다 작은 거에다가, 데이터가 작은 거에다가 푸셔를 씌우게 됩니다. 자, 푸셔를 씌운다는 거는, 자, 먼저 샤드키와 논 샤드키를 조인하는데 얘한테 이제 푸셔를 씌우는 경우예요. 샤드 푸셔를 씌워서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푸셔를 통해서 재배치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 SID를 이 R의 샤딩 기준으로 샤딩 정책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100번째 데이터들은 이제 G1으로 배치가 될 거고, 200번대 데이터들은 G2로 배치가 되고, 300번대 데이터는 G3로 배치가 될 거고. 그래서 S 테이블을 네임드 인스턴트 테이블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랑 조인을 하면, 리모트 조인하면 결과가 스탠더드로 다 동일해지죠. 그래서 샤드키, 논 샤드키 관계에서 논 샤드키 쪽에 샤드 푸셔를 씌워가지고 리모트 조인을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클론 푸셔를 씌운다 그러면은 이제 R 쪽 테이블을 변경해서 클론 테이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R 테이블의 결과를 클론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리모트 조인을 해버리면 동일한 스탠더드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플랜으로 보자면 이제 푸셔 S, 이제 S 쪽에
아티스트가 이제 논샷을 킨데 얘를 푸시업을 씌우면 샤드 테이블을 만들겠죠. 상대편이 샤드 키니까.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를 조건에 맞는 걸 읽어서 걔를 푸셔로 쭉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푸셔 테이블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푸셔 테이블을 이용해서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플랜이 S를 푸셔 씌워서 보내고 그 다음에 셀렉트 부분을 조인 퀄리티를 보내서 리모트 조인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TPCH 이그젬플인데 핫테키 얘도 라인 아이템 쪽에다가 그리고 라인 아이템이 논샤드 키고 파트의 파트키가 샤딩 키인데 라인 아이템 쪽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읽을 때 1997년 12월 1일 데이터만 읽어오겠죠. 조금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푸셔로 분배하면 10번에 푸셔 테이블이 생기고 요 테이블과 파트 테이블을 조인한 쿼리를 보내서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클론 푸셔는 이제 요 R 테이블 쪽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푸셔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푸셔 테이블을 이용한 조인 쿼리를 보내서 리모트 조인을 하게 됩니다. 힌트로 노 푸셔 S 하면 이제 S의 반대편에 있는 R 테이블을 푸셔로 씌우게 될 건데 푸셔를 보니까 3번 푸셔를 보니까 클론드로 푸싱을 했다. 그래서 G1에 6건, G2에 6건, G3에 6건 똑같은 데이터를 푸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집어넣고 그다음에 조인 쿼리를 수행하는 플랜입니다. 요거는 TPCH 이그젬플로 아까 전이랑 다른 거였는데 라인 아이템 조건이 아니라 파트 테이블 조건이에요. 파트 테이블을 조금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푸셔로 보내고 3번에 보면 클론드로 보내고 그 다음에 풀러가 조인 쿼리를 보내서 리모트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샤드키는 뭐 당연히 결과가 다를 거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클론 푸셔를 씌우면 리모트 조인을 할 수 있을 거고 클론 푸셔 씌우면 이게 이제 플랜 작은 걸 선택하는 경우 파트 세트가 작을 때 선택하는 경우 이제 이런 플랜을 본 거고 이렇게 리모트 조인을 못하는 경우 푸셔를 이용해서 리모트 조인을 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인으로 진행을 할게요. 조인 메소드는 이제 이 두 릴레이션 간의 이제 조인 메소드들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조인 오더링은 뭐냐면 프롬들에 A, E, C, D, E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이 있을 때 어떻게 플랜을 결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조인 순서를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개발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건데 참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딱히 알려드릴 만한 게 이거 논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식의 조인 오더링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조인 오더링 예, 개념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제 조인 오더, 조인 순서의 개수가 도대체 얼마가 몇 개나 있는가 만약에 두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러면 A랑 B랑 조인하는 하나의 조인 오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세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러면 A, B 조인을 먼저 한 다음에 C랑 조인하고 아니면 A, C 조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랑 주입하고, 그 다음에 BC를 먼저 주입하고, 그 다음에 A를 주입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조인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프롬들에 N개의 테이블이 있어. 그럼 몇 개의 조인도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2만큼의 조인도가 발생해요. 존재해요. 만약에 프롬들에 6개 테이블이 있으면 6 팩토리얼 나누기 2하면 1024개의 조인도가 생깁니다. 그럼 프롬들이 10개예요. 그럼 10 팩토리얼 나누기 2겠지. 도대체 몇 개의 조인오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조인오더 나열하고 계산하다가 실행도 못해보고 그냥 웽하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뉴머레이터는 이제 조인오더를 나열하게 되는데 이게 6개라고 해서 테이블이 6개라고 해서 1024개를 다 나열하진 않아요. 가치 있는 조인 오더만 나열합니다. 그리고 즉 모든 조인 오더를 나열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개 테이블이야 그럼 도대체 몇이야? 1024 곱하기 7, 8, 9 곱해야 되는데 개수는 모르겠는데 최대 개수는 1024개예요. 1024개까지만 나열을 해요. 오라클이랑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조인 오더를 어떻게 나열하는지 도대체 가치 있는 조인 오더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조인 오더를 막 나열을 했어 그럼 이뉴머레이터는 조인 오더를 왜 나열했느냐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인 오더를 선택합니다 6개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러면 1024개의 조인 오더 중에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요. 물론 이제 유저도 이 조인 오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뭐 옵티마이저가 잘못 선택하면 그 조인 오더 말고 나는 다른 조인 오더를 선택하고 싶어. 물론 이제 927번째 조인 오더를 선택해라 이런 힌트가 아니죠.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샘플 퀄리를 통해서 조인 오더를 저 퀄리에 이제 조인 릴레이션십을 한번 그려보면 A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B 테이블이 있는데 둘이 조인 관계가 있죠. 그쵸? A의 A1은 B의 B1이라는 조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B와 C 간에 또 조인 관계가 있죠. 이게 조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C와 D 간에 조인 관계가 있어요. 이런 조인 릴레이션십을 가진 퀄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조인 오더를 나열을 해보면 4 팩토리얼 개가 있겠죠. 그럼 24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 A, B랑 먼저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C 조인하고 그 다음에 D 조인하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B 조인한 다음에 D 조인하고 C 조인하는 경우 있을 거고 A, C 조인한 다음에 B 조인하고 D 조인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24개의 조인 오더가 있어요. 조인 순서가 존재하죠. 자, 근데 먼저 이제 요 빨간색 친 걸 한번 봅시다. 여기 A, B랑 조인한 다음에 D랑 조인하려고 해요. 근데 얘랑 조인한 다음에 D랑 조인하려고 하면 조인 관계가 없어요. 좀 불필요해 보이는 조인 오더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A, C랑 먼저 조였는데 근데 A랑 C랑 조인하려고 하면 조인 조건이 없어. 조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카티전 프로덕트에서 제가 데이터를 쭉 나열하면 되지. 이런 것도 좀 불필요해 보여요. 이런 것들, 조인 관계가 아예 없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 자, A, B랑 조인하고 D랑 조인하려고 하는데 B, A랑 조인하고 D랑 조인하려고 하는데 조인 관계가 없어. 이런 거 굳이 비용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비용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AB랑 조인하고 C랑 조인하고 D랑 조인하는 거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B랑 A랑 조인한 다음에 C랑 조인하고 D랑 조인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조인 메소드 상에서 이제 좌우를 바꿔서 이제 비용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조인 오더,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위해 얘 나열할 조인 오더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이거랑 이거랑 동일한 플레이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조인 오더는 파란색으로 표현한 하나, 둘, 셋, 네 개만 가치 있고, 나머지는 좀 쓸데없는 조인 오더. 이런 것도 이제 쳐내야 되지. 가치 있는 조인 오더만 뽑는 방법들이 논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가치 있는 조인 오더를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보면, 자, 이제 조커리는 동일하고, 이제 먼저 이제 피봇을 결정을 해요. 두 테이블을 처음 조인할 두 테이블을 결정합니다. 이제 네 개 테이블이니까 이제 네 개 중에 두 개를, 이거 조합이라고 하나? 뭐라 하지? P를 뭐래? CP가 있고 C가 있는데 P가 조합인가? 조합 말고 뭐지? 뭐지? 고등학교 배웠잖아. 이게 P가 뭐에? 이게 조합인가? 뭔가 순서와 상관없이 두 개 뽑는 기호죠. C를 쓰면 이제 순서가 상관없이 두 개 뽑는. 졸업한 지 얼마 됐다고. 여기 몇 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A, B는 조인 관계가 있어. 분명히. 그쵸. A, C는 조인 관계가 없죠. A, D도 조인 관계가 없어. B, D도 조인 관계가 없어.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프루닝을 합니다. 잘라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봇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먼저 조인할 게 A, B, B, C, C, D. 이렇게 이제 피봇을 결정을 해놓고, 이 피봇으로부터 아직 조인에 포함 안 시킨 것들을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A, B 다음에 조인에 참여할 수 있는 건 C나 D가 있겠죠. C랑 D랑 이제 넥스트 오더로 추가를 해요. 근데 C는 조인 관계가 있고 D는 조인 관계가 없죠. 또 풀어내요. 그러면 A, B, C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D. 그럼 이게 하나의 조인 오더가 돼요. 자, 그다음에 B, C로부터 추가를 해볼게요. B, C랑 조인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요거랑 조인할 수 있는 게 A랑도 조인 가능하고 D랑도 조인 가능하죠. 둘 다 후보야. 그러면 BC로, BC를 먼저 조인하면 C랑 조인할 수 있고 D랑 조인할 수 있는 게 다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 BC 다음에 A를 조인했으면 그 다음엔 D를 조인을 해야 되고, BC 다음에 D를 조인했으면 A를 조인을 해야 돼요. 그럼 조인 오더가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겨요. CD를 먼저 조인하면 AB를 그 다음에 조인할 수 있는데 A랑은 조인 관계가 없으니까 CD와 A 간에는 조인 관계가 없죠. 그래서 A는 프루닝을 시키고 B만 조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조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24개의 조인 오더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확 죽여가지고 가치 있는 것들만 뽑으면 4개의 조인 오더를 뽑고 비용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작업은 뭐냐면 조인 오더링을 위한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서치 스페이스가 24개인데 내가 검사 나열할 때 네 개로 확 줄여가지고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네 개 조인 오더들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인 오더가 네 개가 생겼어요. 조인 오더 1, 조인 오더 2, 조인 오더 3, 조인 오더 4. 얘에 대한 이제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조인 오더 1. 원은 이렇게 생긴 놈이야. A, B 조인한 다음에 C 조인한 다음에 D 조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어를 일단 뭔 작업을 하냐면
조인 오더 원에 있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조인 A, B를 제일 먼저 조인을 해야 되죠. 이 첫 번째 조인은 리프 조인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조인에 대한 조인 메소드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A, B를 조인했을 때 로컬 메소드로 A, B 네스티드, BA로 네스티드, A, B로 해시 조인, BA로 해시 조인, A, B로 머지 조인, BA로 머지 조인. 그다음 또 리모트 메소드로 A, B로 네스티드, BA로 네스티드, 해시 A, B, BA, A, B, BA. 이렇게 요 A, B 조인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게 이제 리모트 네스티드인데 B에서 A로의 네스티드 조인이다라고 이제 요 리프 조인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조인을 리프 조인에 대한 이제 메소드를 결정을 했으니까 두 번째 조인 AB 조인 한 결과와 두 번째 조인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합니다. 여기 하늘색의 파트가 이제 첫 번째 조인에 대한 메소드로 결정된 거죠. 그래서 BA 조인 한 거를 C랑 네스티드 했을 때 C에서 BA 조인 한 거 조인 결과와 C를 해시 조인한 거 C와 조인 결과를 해시 조인한 거 그림 보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로컬 메소드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 메소드들을 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막 해봤더니 BA 네스티드 한 다음에 C랑 네스티드 하는 게 더 좋네 라고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인에 대한 플랜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루트 조인 맨 바깥쪽에 있는 조인 ABC 조인한 것과 D를 조인하는 마지막 조인을 또 평가를 이제 비용 나열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로컬 메소드와 리모트 메소드를 나열을 하는데 두 번째 조인에서 결정된 건 동일해. 근데 D를 오른쪽에 놓은 네스티드 조인, D를 왼쪽에 놓은 네스티드 조인, D를 오른쪽에 놓은 해시 조인, D를 왼쪽에 놓은 해시 조인, 오른쪽에 둔 거 왼쪽에 둔 머지 조인, 그리고 또 리모트 메소드로 그림 그리기가 귀찮아서 삼각형을 표현했습니다. D를 오른쪽에 놓은 거 왼쪽에 놓은 네스티드, D를 오른쪽에 놓은 거 왼쪽에 놓은 해시 조인. 이렇게 비용계산을 쭉 해봅니다. 그랬더니 ABC 조인한 거를 해시로 저장을 해서 D랑 해시 조인 로컬 메소드가 가장 좋아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인 오더에 대한 가장 좋은 플랜은 이거야. 그럼 얘도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조인 오더, 세 번째 조인 오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인 오더는 이런 플랜이 결정됐었어. 그럼 두 번째 조인 오더, BC 조인하고 A 조인하고 D 조인한 거 플랜 해봤더니 BC는 네스티드로 하고 그 다음에 A랑 조인할 땐 네스티드로 하고 D랑 조인할 땐 네스티드로 해야 돼서 이런 조인 오더 2에 대해서는 이런 플랜이 선택이 될 거고 조인 오더 3에 대해서는 BC랑 네스티드하고 그 다음에 해시 조인하고 그 다음에 해시 조인 해라. 요게 이제 가장 좋은 플랜이 선택될 거고 조인 오더 4에서는 CD를 먼저 조인하고 그 다음에 B랑 조인하고 A를 조인 네스티드로 조인해라. 이런 게 뭐 가장 좋은 플랜이 선택됐다라고 할 때 또 얘랑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오더 1, 오더 2, 오더 3, 오더 4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합니다. 이게 조인 오더의 개념이에요. 볼디락사거든요. 조인 오더의 개념. 되게 간단한 거. 세부적으로 고려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메모리 관리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테이블들이 있을 때 이제 플랜 이니모레이터 플랜을 선택하는 과정 조인 오더링 과정을 개념으로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사용자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우도 1, 2, 3에서 옵티마이저가 주인도 3를 선택했는데 사용자는 이걸 보고 싶어. 이게 더 해보니까 좋아. 근데 어떻게 해봐? 해봐야지 성능이 좋은 줄 알 거야. 힌트를 뭐 주인 오더 4 이렇게 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런 주인 오더를 어떻게 힌트로 제어를 하는지. 이게 주인 오더링 게 힌트인데, 오더드랑 리딩 힌트는 오라클이랑 동일해. 오라클도 존재하는 힌트고, 오더링 힌트는 저희만 존재하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보면, 힌트로 이제 셀렉트하고 오더드라고 줬어요. 오더드는 이제 뒤에다 인자를 못 줘요. 오더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프롬절에 있는 순서대로 조인을 해라 라는 그죠? 내가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오더드 힌트 주고 프롬절 나열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쿼리를. 그럼 이제 그 의미는 뭐냐? A, B를 먼저 조인하고 그 다음에 C를 조인하고 그 다음에 D를 조인해라. 절대 이게 아니에요. 저 네모 박스 그림. 이 네모 박스 그림.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리딩 힌트. B를 맨 앞에다 놔라. 물론 이제 B하고 뒤에 또 나열할 수 있어요. B, A, C, D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B만 이렇게 쓰면은 B를 먼저 조인하는데 뭐가 올지 몰라. 어쨌든 B를 맨 앞에다 둬. 이런 의미. 그래서 리딩 힌트는 조금 다른데 리딩하고 이제 뭐 A 더 쓸 수 있고 B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A, B를 조인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A를 맨 앞에다 놔의 의미예요. A를 레프트에 놔, B는 라이트에 놔. 두 번째까지는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네모 박스예요. C를 썼어? 그러면 C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놔라. 주인으로는 첫 번째 주인으로는 이거고 두 번째 주인은 C를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박스의 의미다 리딩은. 근데 처음에 쓴 B는 맨 왼쪽에 놔라 이 의미예요. 자, 오더링 힌트는 플랜의 모양을 제어하는 힌트예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힌트. C, B, A, left, B, right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left, right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C랑 B랑 조인을 하는데 C를 left에 놓고 B를 right에 놔라. 그 다음에 A랑 조인을 하는데 A를 left에 놔라. 그 다음에 D를 조인을 하는데 D를 라이트에 나와. 네, 의미예요. 그럼 이제 힌트를 이렇게 주면 이뉴메이터가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이렇게 조인 오더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좀 하나 볼게요. 자, ABCD하고 오더드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럼 이 의미는 A, B를 먼저 조인하고 C랑 조인하고 D를 조인해라 라는 힌트입니다. 플랜을 그려보면 이게 있는 플랜은 그려보면 첫 번째 조인이 이제 맨 밑에 있는 조인이죠. A, B랑 먼저 조인, 빨간색 조인이. 그래서 B, A 조인. 오더드의 프롬절은 A, B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 조인은 B예요. 이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니야. A, B를 먼저 조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인은 뭐예요? C를 조인을 하는데 이렇게 조인을 한 거죠. 첫 번째 조인, 두 번째 조인, 이 조인이랑 C를 그 다음에 조인합니다.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조인이다. 첫 번째 조인. 그 다음에 나열된 게 D니까 D를 마지막에 조인입니다. 그러면 D도 인덱스 조인이네요. D도. 플랜은 이제 플랜을 다시 그려보면 B, A, C, D. 여기에 퍼스트 조인. 이게 세컨드 조인, 이게 루트 조인이 된 거죠. 자, 오더드 인트의 의미를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딩 B라고 했어요. 그러면 B를 맨 앞에 놔라. 예. 힌트의 의미는 이거 네모 박스죠. B를 B랑 뭐 어떤 거랑 먼저 조인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오티마이저가 알아서 선택해줘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B를 맨 앞에 놔야 또 좀 이런 또 다이얼을 해도 돼. 플랜 그려보면 똑같네. B, A, C, D 똑같은 플랜이네요. 과정이랑 그 다음에 오더링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C, 첫 번째 쓰는 건 레프트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레프트나 라이트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레프트고 두 번째는 무조건 라이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인하는 거는 얘야. C랑 B를 조인하는 거야. 그래서 C를 레프트, B를 라이트로. 두 번째 조인하는 건 뭐예요? A야. A랑 조인하는 게 두 번째야. 그래서 A가 레프트, 세 번째 조인하는 건 D야. D가 라이트. 그래서 이 플랜의 조인 오더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플랜이 나오면 이제 조인 오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A, C, B, D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 플랜의 조인 오더는 C, B, A, D예요. 조인 오더의 의미가 리프부터 루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의미다. 여기 C, B, B, C 이렇게 바뀌는 건 조인 메소드예요. 조인 오더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정확히. 끝! 자, 조인 메소드하고 조인 오더가 같은 쿼리의 성능을 저하는 가장 성능을 가장 크게 좌우를 해요. 특히나 조인 오더가 가장 성능을 많이 좌우를 합니다. 쿼리 몇 번 걸릴까? 코리를 힌트를 줘가지고 어떤 현상이 쿼리는 같은데 보면은 커스터머 오더스 라인 아이템 조인하는데 커스터머 오더스가 조인 관계가 있고 오더스와 라인 아이템 조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라인 아이템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아마도 예상하건데 라인 아이템을 첫 번째 조인에 포함시키는 게 제일 유리할 겁니다. 근데 힌트를 커스터머 오더스 그러니까 커스터머랑 오더스를 먼저 조인한 다음에 라인 아이템을 조인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라인 아이템과 오더스를 먼저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스터머를 조인해라
요거에 이제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여기 첫 번째 커스터머랑 오더스랑 먼저 조이는 거.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리프 조인이 얘죠. 그래서 커스터머 오더스를 조인하고 그 다음 조인이 이놈이죠. 얘는 라인 아이템이라고 조인하고. 그러면 280mm 정도가 됐고, 보면 요만큼 이제 리절트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인 아이템이랑 오더스를 먼저 조인을 해보죠. 그러면 성능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보면 순서를 보면 힌트가 이제 라인 아이템 오더스를 먼저 조인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를 조인해요. 얘 조인 오더는 뭐다? 커스터머 라인 아이템 오더스가 아니다. 라인 아이템 오더스를 먼저 조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스터머를 조인하는 플랜인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자, 라인 아이템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커스터머 라인 아이템이랑 커스터머를 먼저 조인해라 라고 했어요. 힌트를 아, 엔터 친거야. 끝나죠. 10초 정도 걸리고. 조인 오더가 쿼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액세스 리저트 버스 나온 거 봐도 막 몇 분도 안 됐거든요. 1억 2,300만 원의 결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쿼리인데 성능이 느리다 그러면 일단 조인 오더를 먼저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안 주면 이뉴머레이터는 제대로 선택을 할까? 가장 빠른 게 라인 아이템, 오더스, 커스텀인데 잘 모르겠어요. 통계 정보를 다 없애가지고 라인 아이템, 오더스 먼저 하고 그다음 커스텀을 조인하는 가장 빨랐던 플레이어를 선택을 했네요. 보여요? 보여? 조인 오더가 어떻게 돼요? 얘는 오더스 라인 아이템 조인 먼저 한 다음에 커스터머를 조인한 거죠. 그래서 세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세 테이블이니까 조인 오더가 세 개지. 3팩토리얼 라인이니까 세 개인데 셋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천양지차 다르게 됩니다. 조인 오더가 퍼포먼스랑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세 개 테이블 중에서 웬만하면 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라이즈만 잘 해주면 웬만하면 잘 선택해요. 여기까지 오늘 마칠 거고요. 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질문 손을 또 드시길래 네, 다음 주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아우터 조인, 세미 조인, 안티 세미 조인. 세미나 할 때 이너 조인과 좀 다른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끝낸다고 싫어하진 않겠지. 질문 없으면 저? 예. 그냥 이너 조인만 해당하는 경우죠? 조인 오더링요? 네. 세미 조인이랑 아우터 조인 이런 거 껴도 이 방식이랑 정확하진 않은데 비슷하게 좀 달라요. 뭐 이런 거지. 네. 세미가 저를 일부러 안 넣었어. 너무 머리가 깨지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질문한 내용만 좀 보면, 그 그럼 R 하고 왜요? 이그지스트 언네팅하게 되면 세미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미중이라고 하면 R 테이블과 T랑 언네팅하는 이런 형태의 조인이 생기죠. 이렇게 수행한 다음에 이거 수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R과 T를 먼저 한 다음에 S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세미조인 간에도 조인으로 링이 발생하게 여러 종류 있다고 있을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U 이러면 R, S, T, U가 프롬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도 조인으로 이용해서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이렇게 조인으로 링이 이너 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조인으로 바뀐 모든 것들을 다른 게 있는데, 자, 물어본 김에 시간도 많고. 프롬하고 이제 R하고 왜요 하면서 이그지스트 프롬 S 뭐 이런 게 있어. 아까 전에 했던 게 이제 이런 형태였죠. 되겠구나. 그렇죠. 얘랑 얘랑 두 번째 조인하면 안 되겠지. 이너 조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뭘 아우터 조인, 세미 조인, 안티 세미 조인도 조인으로 대상이다.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어렵게만 됐다 어렵고, 개념만 설명하면 딱 40분이면 30분, 40분이면 끝날 내용인데, 저가 섞여서 우리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 한 이틀에 또 안티조인, 안티조인, 뭐 세미조인, 안티조인, 아우터조인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드릴게요.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만 목요일로 봅시다.